오늘 이제 주제가 인간과 AI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? 이걸 풀어보면 인공지능과 인간,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꼭 등답이 아닐지라도 각자의 생각 궁금한데? 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전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이 되는 한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누군가 가서 인공지능이 걔 더 인간보다 똑똑해지려고 그러면 부셔버린다? 응. 가족이 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? 초월해서는 안 된다? 초월해서는 안 된다. 딱 나까지. 나까지. 오늘 들은 것 중에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,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람이 우선 잘 돼야 돼.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. 아무리 우리가 인공지능 잘 만들어도 윤리적인 게 따라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한 유토피아로 가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안 되지 있지 않을까. 인간이 중요하다. 인간이 중요하다.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호랑이의 등 위에 타야지 우리가 물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어. 등 위에 올라 타야겠다. 올라 타야지. 그렇지. 물리면 안 된다.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까? 가능할까?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. 그리고 사실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. 그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는 생소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정말 인공지능과 함께 생활하는 태어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냥 내가 갖고 노는 또 다른 장난감 중에 하나고 이걸 잘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거야. 그리고 우리의 뇌도 인공지능과 계속 같이 진화를 할 텐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뇌를 모델로 생겨난 거고 지금은 뇌를 연구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기도 해.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진화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항상 불가능해.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. 그렇지. 그러니까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. 인공지능이잖아.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또 지혜가 있으니까. 맞아. 잘 이렇게 같이 서로 진화할 거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